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번째 주자로 의리의 사나이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님을 국민의 소리에서 만나볼 건데요. 지금 빨리 가야 돼. 지금 만나고 싶어요. 네? 네, 지금 빨리 출발해야겠습니다. 출발! 2016년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 첫 포문을 열어주신 우리 안상수 의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의원님 제가 듣기로는 의리, 예. 의리하면 우리 안상수 저희가 들었습니다. 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어렸을 때는 교육받기를 남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아주 그러니까 벌써 이제 60년 전 교육입니다만 그런 그 어떤 심성을 키워가면서 잘하고 사회생활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의리 있는 사람을 만나면 제일 반갑습니다. 네. 아, 국회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예산 예결이죠? 예, 네, 예결위에서 조정 심사까지 하셨는데 네. 특히 네. 인천에 제가 알기로는 2조 5천여 원에 달하는 네. 큰 예산 역대 최고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자랑 좀 해주시죠. 네. 네. 우선 제가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에 들어온 이후에 15대 때 제가 국회에 있었고 3-4대 인천광역시장을 8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뭐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어서 그랬던지 그동안에 인천에서 중앙정부에 신청했던 예산들이 가장 많이 배정받는 그러한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KTX를 시작하는 예산 그리고 또 2호선 지하철을 마무리하는 예산을 비롯해서 인천의 민수건 사업들을 많이 이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초를 열었는데요. 사실 또 제가 농해수 의원 아닙니까? 농해수 의원으로서 그 약간 이제 열악한 환경이죠. 뭐 힘도 좀 약하고 그 예산도 많이 지키고 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달성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제가 강화 검단 지역이니까 강화에 한강물 끌어들이는 예산과 또 그 48번 국도선이라고 해서 서울에서부터 강화까지 가는 그러한 그 고속화도로를 시작할 수 있는 예산을 비롯해서 검단에는 또 역시 98호선 국도선이라고 해서 아주 민수건 사업이었는데 그런 예산도 일단 책정을 시작하는 등 의미 있는 예산을 또 많이 했습니다. 액수도 지금 말씀대로 한 2조 5천억 가까이 됐습니다만 의미 있는 출발을 해서 저로서는 대단히 큰 보람이고 시민들한테도 늘 제가 품었던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을 한번 보답을 했다. 이번엔 또 유정복 시장하고도 굉장히 협조가 잘 돼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역구가 인천 서구 그리고 네. 강화 예. 쪽입니다. 이 강화도는 지금 가뭄 해결이 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네네. 또 이 검단 쪽은 예. 신도시 개발이 지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특별한 작년에 이제 제가 그 짧은 국회의원 생활 중에서 정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정책은 역시 강화에 한강물을 끌어들인 겁니다. 강화에서 한강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겠다는 것은 천년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3년 내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역시 어려움을 토로를 했습니다만 제가 강력하게 호소하고 잘 협의를 한 결과 김포 포내에서 양사까지의 그 관로를 매설해서 이제 물을 양수해가는 그런 정책이 시작이 되도록 됐는데 문제는 이것이 2-3년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 내년은 어떻게 할 거냐 했던 것을 그 이제 임시 관로를 통해서 지금 관철이 됐고 제가 며칠 전에도 강화에 그 이 관로를 다 점검을 했습니다만 아주 물이 잘 양수되고 있고 저쪽 교동까지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을 두 개를 지나서 가고 있는데 바다를 두 개 지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대산저수지라는 데는 가보니까 이미 바다와 같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아주 큰 보람을 느꼈고 또 이제 제가 검단 쪽도 제 지역구입니다만
제가 인천광역시장일 때 2007년도에 신도시로 완전히 지정이 됐었는데 그것이 후임시장이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아직 유보돼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착공을 할 수 있게 됐고 또 일부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돼서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아마 검단 지역 발전을 견인해 나갈 거다. 물론 이것이 인천 혹은 수도권의 서북부의 발전도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역시 강화인데 강화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연육교 건설을 공약을 했는데 그것이 민자로 추진이 됩니다. 정부하고도 그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됐고 민간인 투자자도 올 2, 3월 정도면 다 확정이 될 예정이니까 그것이 되게 되면 아주 강화로서는 정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공약입니다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인천 도시철도 2호선과 그리고 KTX 연결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들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KTX는 우리 인천이 항만과 공항으로 물류의 중심인데 이것을 국내 육로로 연결하는 것은 경인선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KTX를 통해서 전국으로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인프라죠. 수인선이 올 초에 개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수인선과 경부축의 KTX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인선의 마지막 앞부분에서 한 3.1km 정도를 연결하는 건데 이것이 예산이 한 3,500억 들어가는 것입니다만 정부에서 이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급성을 잘 설득을 시켜서 총액 예산이라고 해서 그 미래에 대한 사업의 예비비 성격의 예산에다가 우리 것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해서 한 70억 정도가 배정이 되는 그러한 그 성과를 났는데 이것은 올서부터 이제 실시 설계를 통해 가지고 2021년에 개통이 될 수 있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제가 또 그것을 시작을 하게 돼서 대단히 큰 그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구에서 로봇랜드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사업 설명과 그리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제 로봇 산업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은 이제 산업용 로봇을 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그 제조 현장에서 공장 같은 데서 로봇가 생산을 한다든지 또 전쟁에 로봇가 가서 한다든지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래의 로봇은 애기 만드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서비스 로봇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서비스형 로봇 산업을 우리 인천에 유치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인천광역시장을 하는 동안에 중앙정부와 함께 해서 로봇 랜드를 만들어서 일종의 테스트벳 같은 것인데 그것에 관한 연구소라든지 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공적 부분이고 이것을 활용해서 그 일종의 테스트베드지만 상용화해가지고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이 민간 부분인데 그것이 또 제 후임 시장이 그걸 연이어서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펜딩돼 있던 것을 이번에 99억을 책정을 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게 됐고 아마도 내년 정도면은 다 완성이 될 것으로 정부 부분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 부분이 아직도 약간 그 추진이 미진한 것은 수익 모델을 지금 잘 내질 못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유능한 CEO가 들어오면 주식회사 로봇랜드에 얼마든지 좋은 산업의 영역을 개발이 될 것이다. 이것은 또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 되게 그 연관되는 그 뭐 말하자면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 IT 분야에서도 아주 첨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대단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 측도 그렇고 참여하는 민간 부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캐치업을 했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지금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이것이 굉장히 비중 있는 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첨단 산업이 상당히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많이 처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힘을 배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경본부가 인천에 위치해야만 하는 상황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해경본부는 그 우리 인천에 지금 존치되어 있는 지 한 30년 이상 있었고 특히 NLL이 가까운 우리 인천 그리고 또 지금 서해안에 중국의 불법 어선들이 출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동안 해경 업무를 해왔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 대응이 적절치 않았다 해서 일단 국가안전처라는 게 생기고 해경이 국가안전처 소관으로 감으로 해서 일단 국가안전처가 세종시로 가니까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논리로 탁상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고시가 됐는데 저희들은 계속 주장을 하기를 이게 현장에 있어서 역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우리 해양의 바다의 치안과 안전을 담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하나의 절차상으로 안전행정부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예요. 요즘에 행정안전부는 이제 그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 또한 이것이 결정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처분 신청을 냈고 또 헌재 권한쟁의 심판도 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또한 또 이것을 검토한 분들이 좀 너무 졸속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하면서 우리가 그 해경을 인천에 존치하기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지난번 예결위 때도 그 이전에는 예산이 올라왔길래 이게 무슨 뭐 예산이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좀 삭감시켜 놓은 상태고요. 따라서 좀 우리가 길게 어떤 것이 더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합당하냐 하는 점에 대해서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은 모두가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인천에서 유일한 그 중앙기관인데 제가 인천광역시장일 땐 2002년 10월 달에 사실 지금 해경이 있는 자리에 약 만 평 정도를 저렴하게 말하자면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인천 시민으로서는 아주 자존심에 굉장히 그 상처를 받았죠. 아울러서 이게 그 해경이 굉장히 장비가 많습니다. 그 이 경비를 위한 여러 가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IT 시설이 많아서 이것을 다 옮기고 그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다시 한번 좀 해량을 해서 잘 그 해경 본부만큼은 인천에 유치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안강최라고 고집이 센 순서로 제가 강치고요. 우리 안상수 위원님께서 제일 세실 텐데 저는 정치인이라면 고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께서도 고집이 있으시죠. 네. 우리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전국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우선 지난해 제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파행 속에서 국회가 끝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즉 고집 말씀을 하셨지만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인은 어떤 비전을 세워서 이것을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신념이 있고 그런 신념을 뭐 고집이라고 표현한다면 저는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올 4월에 이제 다시 또 선거가 있습니다만 열심히 호소해서 다시 한번 재신임을 받도록 하고 이제 우리 강화와 검단 그리고 인천 발전 또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이들의 지금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저는 일자리가 어떻게 하면 생겨난다는 그 일머리를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합니다. 제가 기업에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있었고 또 인천광역시장을 8년 하면서 현장 행정을 잘 아는 만큼 어떤 행정을 하고 어떤 정치를 하고 어떻게 기업을 잘 격려할 때 또 어떤 방향으로 국가의 정책을 이끌어 나갈 때 이것이 젊은이들의 일자리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이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어떻게든지 정책화하고 현장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바로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절규에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반드시 관철돼야 될 새 과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